베이스 제품도 그렇고 립 제품도 그렇고 촉촉하고 글로우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제품들이랑 또 저희 최애템들을 사용해서 좀 따뜻한 톤이지만 웜톤, 쿨톤 모두가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오묘한 빛의 설탕 코팅 립인 무화과탕으로 느낌으로 해볼 건데요. 렌즈는 오랜만에 제가 브라운 렌즈를 착용했는데 노란빛이 도는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라서 쿨톤인 제가 착용해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베이스는 제가 지금 피부가 되게 붉고 칙칙한 상태라서 피부톤을 밝히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톤업 선크림으로 자외선 차단도 해주면서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주고 들어갈게요. 저번 주에 올렸던 영상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응원하는 댓글이 그렇게 주로 많이 달릴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그렇게 따뜻해지는 댓글을 많이 받으니까 뭔가 더 힘나고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힐링이 최고. 제가 지금 사실 이번 주에 시간이 좀 없고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정말 댓글 보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피부톤이 확 자연스럽게 화사해졌죠? 그래도 지금 피부에 울긋불긋한 부분이 많이 있고 얼굴에 잡티들이 좀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실러 팔레트를 사용해서 얼굴 커버도 조금 먼저 해주고 갈게요. 너무 밝기가 밝았던 것 같아서 지금 살짝 줄였거든요. 괜찮죠? 그럼 먼저 초록빛 컨실러를 발라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지크 컨실러 팔레트보다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조금 망설여졌는데 오히려 파운데이션 발라주기 전에 발라줄 때는 이렇게 살짝 다운된 톤을 사용해주는 게 좀 더 커버가 잘 될 것 같아서 좀 사용해보려고 가져왔어요. 먼저 붉은기가 많은 곳부터 브러쉬로 얇게 펴발라줄게요. 지금 이 볼 쪽에 홍조도 장난 아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피부에 열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촬영 끝나고 응급진정 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밝은 상아색 컬러로 피부 앞볼 쪽이랑 밝혀주고 싶은 부위에 발라서 커버를 해줄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지 않고 커버를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꽤 괜찮은데? 여기 막 T존 부분에도 그리고 밑에 붉은빛이 강한 컬러로 눈 밑에 다크서클 부분에 발라줄게요. 오늘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아서 글로우 메이크업을 선택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피부 상태에서 매트 피부 표현했으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워터글로우 코팅 파운데이션인데요. 21호 바닐라 컬러를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전용 브러쉬랑 같이 나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형태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봐요. 제가 워터글로우 쿠션은 먼저 사용해봤었는데 파운데이션은 오늘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근데 쿠션은 광 표현이 진짜 예쁜 대신에 커버력이 거의 없는 마무리였거든요. 파운데이션은 엄청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피부 톤이랑 결 보정은 되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블링이들도 저처럼 이렇게 커버력이 별로 없는 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때 먼저 컨실러로 커버해줄 곳은 먼저 커버해주고 이렇게 사용해주면 더 피부 표현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줬으면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썹이랑 눈 주변 이런 곳에 나중에 아이 메이크업이 뭉치지 않고 메이크업 지속력이 더 좋아지도록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특히 여기 45도 광대 부분에 광이 돌지 않도록 여기 부분은 좀 눌러줄게요. 그래야 여기 부분 광대가 좀 덜 부각되거든요. 그리고 조효진님이 에뛰드랑 같이 콜라보해서 개발하신 쉐딩 스틱을 사용해볼게요. 오늘 파우더 하기 전에 사용해주려고 했는데 순서를 깜빡해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아직 촉촉함이 남아있어서 괜찮아요. 쉐딩은 제가 저번에 성형 메이크업에서 알려드렸던 쉐딩법으로 해줄게요. 이거 전용 브러쉬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브러쉬가 블렌딩이 되게 잘 돼요. 너무 좋다. 약간 손으로 항상 블렌딩하기 찝찝하고 싫었거든요. 그래서 쉐딩 스틱을 많이 사용 안 했었는데 너무 유용해요. 한 번 더 사용해서 좀 더 뚜렷한 윤곽을 만들어준 다음에 얼굴 외곽도 똑같이 음영을 줄게요. 광대랑 이마 라인도 같이 퍼프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더 해줄게요. 저는 여기 음영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파우더 타입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조금 더 살려줄게요.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좀 더 진하게 해주기 때문에 스틱 섀도우 하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한 부분으로 여기 헤어라인 부분이랑 광대뼈 라인 부분도 조금 더 진하게 채워주고 얼굴 외곽도 같이 쓸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쉐딩 지속력도 더 높아지면서 얼굴의 음영감도 그윽하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슈에무라 실브라운 컬러 아이브로우로 제 눈썹 모양을 살려서 좀 완만한 아치 형태의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제 눈썹 모양을 살려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톤의 브로우를 만들어줬고요. 다음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3호 허니브라운 컬러. 요즘 약과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핫한 팔레트거든요. 가운데 약과 모양이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따뜻한 톤으로 메이크업 하는 것도 이 팔레트 쓰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예쁜데 왜난 웜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부터 구성까지 완전 마음에 드는 팔레트였어요. 먼저 저는 여기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오늘 저희 메이크업 컨셉은 따뜻한 색깔을 쓰지만 너무 따뜻한 쪽에 기울이지 않고 뉴트럴한 느낌으로 웜쿨 그 중간 느낌으로 가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넓게 사용해주고 있는 컬러가 살짝 핑크빛도 들어간 노랗지 않은 컬러라서 전체적인 색감을 이 컬러에 맞춰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베이지 컬러에 금펄이 반짝거리는 이 쉐이드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되게 은은한 듯 하면서 코랄 베이지 느낌으로 음영감이 싹 컬러랑 같이 들어가면서 좀 화사하고 그윽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주 은은하게 금펄도 반짝거리는 게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약간 더 은근해서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여기 벽돌빛의 브라운 컬러로 눈 끝부터 음영을 먼저 준 다음에 눈 앞에도 같이 음영을 주고 잔량으로 쌍꺼풀 라인 위로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 삼각존도 음영을 줄게요. 삼각존 음영은 여기 애교살이 끝나고 이어지는 점까지 블렌딩 되게 음영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쉐딩에서 진한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가장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먼저 어둡게 영역을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섀도우는 좀 두껍게 라인을 잡아준 다음에 다크 브라운 컬러의 펜 아이라이너로 먼저 속눈썹 속을 다 채워주고 아이라인 꼬리는 이렇게 착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반달눈이 되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어두운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아이라인 위를 덮어주면서 섀도우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줄게요. 그리고 투쿠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언더 브라운 컬러로 언더 앞머리부터 뒤트임, 밑트임까지 같이 들어가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밝은 베이지 브라운 톤의 아이섀도우로 언더에 그려준 라인을 스머징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언더의 라인이 똑딴것 같은 느낌이 없어지면서 되게 부드러워지고 좀더 청순해졌죠. 좀 스모키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스머징을 조금 덜 해서 라인을 덜 풀어주는데 스모키보다는 조금 더 청순한 느낌에 가깝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조금 많이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펄감이 아주 살짝 들어있는 아이보리 컬러의 섀도우로 애교살을 밝혀줄 건데요. 컨실러를 사용해서 밝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애교살을 밝혀줄 때보다는 좀 은은하게, 은근히 밝혀주고 싶을 때 이렇게 밝은 컬러로 애교살을 밝혀줘요. 그리고 골드피치 스파크라는 글리터를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 발라서 강조해주고 그냥 옆으로 퍼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약과 부분에 하이라이터로 사용해주기 좋은 슈머펄 섀도우가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먼저 가운데 위주로 발라서 바세린 바른 듯한 촉촉한 광 느낌을 눈에도 내주고요. 이거 펄감이 정말 예쁘거든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하이라이터로 써주기에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터도 이걸로 사용해줄까 고민을 했지만, 전 이따가 조금 더 촉촉한 재질의 다른 제품을 사용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사용해주고요. 아쉬우니까 눈썹 밑에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게요. 너무 예쁘다.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부터 사용해서 속눈썹을 붙였을 때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만 찝어줄게요. 이렇게 언더 속눈썹은 오늘 안 붙여줄 거니까, 좀더빡 집어주고요. 속눈썹은 깜빡 속눈썹 10ml짜리 이렇게 V 형태로 되어 있는 속눈썹을 촘촘히 붙여줄게요.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은 비교적 짧고 가운데로 갈수록 길어지는 속눈썹이거든요. 먼저 저는 짧은 속눈썹부터 사례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촘촘하게 붙여줬으면 이렇게 V 형태에서 겹쳐지는 부분을 속눈썹 집게를 사용해서 마스카라 액을 묻혀주고 이렇게 모아줄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붙여주고 왔는데요. 제가 평소에 붙여줬던 A형 가닥 속눈썹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느낌이 들죠. 여기 원두 속눈썹도 같이 쓸어줘서 위에 속눈썹이랑 좀더잘 어울리게 속눈썹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뭉쳐주면서 속눈썹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원두까지 속눈썹을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줬고요. 맥 글로우 플레이 블러쉬 So Natural 컬러를 블러셔 베이스 컬러로 일단 발라줄 건데요. 차분한 피치 컬러인데 엄청 미세하고 촤르르한 골드 쉬머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나 퍼프로 해서 발라주면 더 발색이 잘 되는 젤리 블러셔인데 이런 글로우한 피부 표현할 때더 피부가 예쁜 것처럼 광이 나도록 해줘요. 좀 영역을 넓게 해가지고 발라줄게요. 코 밑에도 살짝, 콧등까지. 너무 예쁘죠? 웜톤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는 컬러인데 저는 이렇게 끝내면 뭔가 밋밋하고 별론 것 같아서 좀더 무화과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힌스 트루 디멘션 레이어링 치크에서 리파인먼트 치크 팔레트인데요.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딥모브 컬러에 크림 치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살짝 퍼플빛이 들어간 딥한 컬러의 모브 컬러인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사용해서 볼에 톡톡 찍어준 다음에 물들여주면 아까 사용했던 컬러랑 그라데이션이 오묘하게 들어가면서 예뻐지거든요? 그리고 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컬러를 섞어서 오묘하고 예쁜 조합으로 해줄 건데요. 어털너티브 스테레오 리포션 아쿠아 글로우 2호, 6호 딱이두 조합을 사용해 줄 거예요. 먼저 2호 피그 캔디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이 리포션 틴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글로우 립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글로우 립 바르고 싶은 날은 이거를 바르는 날이 많았었는데 영상에는 제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엄청 많이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어떤 걸 가져올까? 근데 신상 틴트를 못 지르고 이게 당첨이 됐어요. 그 정도로 광이 너무 예쁘고 이 촉촉한 광이 오래 지속이 돼요. 바를 때마다 입술 뭐 발랐냐고 물어보는 제품이에요. 포인트 컬러 바르기 전에 립 펜슬로 입술 음영을 만들어주고 갈게요. 사실 제가 먼저 해줬어야 됐는데 깜빡할 뻔했어요. 이렇게 위에 입술, 밑에 입술 음영을 주면서 오버립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같은 컬러로 위에 살짝 덮어줄게요. 그리고 6호 그레이프 샤벗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건 살짝 보랏빛이 들어간 플럼빛 컬러인데요. 아까 살짝 웜한 톤의 누드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이걸 안쪽에 발라주면 되게 오묘한 톤이 돌거든요. 이렇게 입술 안쪽을 위주로 발라주면 살짝 반투명한 발색이라서 입술 안이 좀 비쳐가지고 정말 뭔가 사탕 시럽 코팅 입힌 거. 정말 탕후루가 생각나는 그런 예쁜 과즙 발색이에요. 블러셔 컬러랑 엄청 잘 어울리지 않나요? 색조 메이크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샤넬 스틱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피부 물광 표현을 조금 더 해줄 건데요. 엄청 미세한 펄이 들어있는 예쁜 상아색 컬러거든요. 엄청 미세한 쉬머 펄들이 들어있는 거의 투명한 컬러 하이라이터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주면 엄청 촉촉한 크림 타입으로 녹아드는 거 보이시죠? 저는 평소에 잘안 사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평소에 촉촉한 피부 표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라이터 꼭 써보세요. 표현이 너무 예쁘거든요. 보이시죠? 이런 이 하이라이터 피부 표현이랑은 다른 물광 표현. 엄청 촉촉한 크림 타입을 사용해줄 거였어서 제가 오늘 계속 촉촉한 타입의 베이스나 블러셔를 사용해줬어요. 파우더 타입을 사용해주면 이걸 사용해줄 때다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거든요. 여기 이마 쪽에도, 코끝에, 그리고 턱 쪽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들반들해지고 물광 코팅이 됐어요. 그리고 애교살이 조금 연해진 것 같아서 한번더좀 진하게 다시 발라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헤어를 조금 고쳐볼 건데 이쪽 머리는 제가 오늘 깻잎머리를 귀엽게 해주려고 커트도 조금 해주고 왔거든요. 깻잎머리 할 부분을 붓으로 쓸어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일단 찝어주고요. 고데기를 사용해서 여기 짧은 앞머리 부분을 고데기를 옆으로 잡아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식혀줄게요. 그래서 스틱 왁스를 스크류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쓸어줘서 모양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대로 깻잎 모양을 잡아서 귀 넘겨줘요. 마찬가지로 옆에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잡아준 다음에 펴줄게요. 광대 가려주기. 그럼 이렇게 차분하면서 분위기 있는 무화과탕후루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웜쿨 상관없이 다 너무 예쁘게 어울릴 수 있게 색조합을 제가 열심히 찾아서 해봤고요. 제가 평소에 핑크나 라벤더 메이크업이 좀 질렸을 때 자주 하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거기에 요즘 트렌드인 촉촉탱글한 피부 표현이랑 입술까지 완벽하죠.
약간 분위기 있으면서 시크한 느낌도 내고 싶은데, 이렇게 투명한 느낌으로 청초한 느낌까지 주고 싶다 하는 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탕후루 메이크업 한다고 살 때문에 끊었던 탕후루까지 딱 사놨거든요. 엔딩 때 찍으려고. 무화과 탕후루는 없길래 요즘 유행하는 왕귤 탕후루를 사봤어요. 이렇게 탕후루랑 한 컷. 그럼 탕후루 한입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오늘 탕후루 메이크업도 재밌고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볼게요. 안녕! 또 봐요, 블링이들. Hello, it's been a while. You stay vain.